한마디 접어놓고서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래 그 사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 한 줄 적어놓고서 안녕이가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사랑한다 한마디 적어놓고서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 한 줄 적어놓고서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접어놓은 그 편지 자, 이 노래는요 일단 노래를 부를 때 감성을 부이 갖고 나 첫사랑 없어 이런 분들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. 꼭 뭐 첫사랑이 있어야만 하나? 그러죠? 네. 내가 남편을 내 남편이 첫사랑이야. 그런데 이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싶었는데 남편이 차마 말 못한 사정도 있을 테고 저 역시도 남편한테 남들은 내가 와일드하니까 내가 남편한테 나 사랑해 한 줄 알아요 남들은. 근데 어디를 봐서 그랬겠어요. 저는 남편이 저한테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했답니다. 믿거나 말거나. 자, 그래서 숨죽여 부를 수 있는 자 목화춤 마디로 시작을 하는데요. 강약, 중강약, 네 박자 자리의 약박으로 숨죽여 가는 노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. 이 노래의 주인공 임찬 씨 소개합니다. 박수 주세요. 후후! 우리 젊은 가수 임찬 씨로 하여금 자, 이 노래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같이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음악 드릴게요. 네.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거는 보이스 킹 4라운드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자, 음악 주세요. 박수!
사랑한다 한마디 적어놓고선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 한 줄 적어 놓고서 안녕이라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사랑한다 한마디 적어놓고선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 한 줄 적어 놓고선 안녕이라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접어놓은 그 편지 도전 완성곡 시간입니다. 자,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. 도전 완성곡!
또 한 줄 적어놓고서 안녕이라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. 자, 예전에는 정말 손편지 참 많이 주고받았는데 요즘은 그러한 아날로그식 감성이 없어진 지 오래인 것 같아요. 궁금하고 그러면 SNS를 막 보고는 그 사람 얼굴도 바라볼 수 있고 네, 바로 깨똑깨똑이죠. 깨똑도 보내고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 사실 어느 그 심리 연구에 따르면 그 부부간에도요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거나 그리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손편지 글로써 그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화해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공책에 그 마음을 적어서 서로 교환하는 방법이라든지. 그래서 부부 교환 일기라고 하죠. 그리고 교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또 감성을 읽어보고 또 화해를 하는 거를 권유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우리 접어놓은 편지 이런 거 말고요. 늘 볼 수 있는 편지로 이렇게 감성을 전달하는 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자, 오늘 배운 노래 함께 배우면서 오늘 마칠 텐데요. 자,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. 박미현 노래교실 청춘! 자, 허리 쭉 펴시고 자, 가을 그늘, 나무 그늘 아래서 자, 이 노래를 아름다운 노래를 이렇게 감상하면서 함께 읊조린다 생각하시고요. 사랑한다 사랑한다 한마디 적어놓고서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도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또 한 줄 적어놓고서 이라 맺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사랑한다 한마디 적어놓고서 그 마음을 담지 못하고 접어놓은 그 편지 수없이 사랑해 사랑해 그 이름 불러봐 눈물만 흐르던 그때 그 사람 그리워 그리워 그 이름 불러보지만 그대는 지금 어디 있나
또 한 줄 적어놓고서 안녕이야 맺지 못하고 적어놓을 급한지 적어놓을 급한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